솔리드웍스 2016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워크플로우가 대폭 향상되어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솔리드웍스 응용 프로그램 전 제품군에 걸쳐 새로운 모양과 느낌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제품 사이의 전환이 쉽습니다. 또한 윈도우 운영체제에 맞춰 적절히 확장되므로 고해상도 5K 모니터에서 아이콘과 텍스트 크기가 적절히 조정됩니다. 화면에 피처트리를 표시하지 않고도 원하는 모델 수준에 편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브레드크럼을 구현하여 화면 면적을 극대화하고 탐색 속도를 높였습니다. 면, 피처, 바디, 파트 또는 하위 어셈블리에 놀라울 만큼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간소화한 덕분에 원하는 명령이나 작업에 액세스하기가 한층 더 간편해졌습니다. D키를 누르면 커서 위치에 브레드크럼이 표시되므로 마우스의 이동거리가 더욱 줄어듭니다. 스케치 같은 기본 피처를 손쉽게 선택한 다음 커서 위치에서 바로 편집할 수 있어 정말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작업 내에서 다른 작업을 할 때 D키를 누르면 커서 옆에 확인 도구 모음이 표시되므로 원하는 모델 수준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정하는 워크플로우의 능률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단면 자르기를 통해 제어 노브의 메이트 문제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브레드크럼 도구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는 메이트를 신속하게 선택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메이트의 이미 정의되어 있는 바디에 투명도를 적용할 수 있어 메이트 선택도 간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겹치는 바디를 훨씬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선택 항목을 관리할 때 또 한 가지 크게 개선된 점은 선택 목록의 크기 자동 조절 기능입니다. 이 플랫의 경우 목록 길이에 맞게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높이는 동적으로 끌어서 조절하거나 오른쪽 클릭 옵션을 통해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 항목에 즉시 액세스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수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편리한 시간 절약형 기능으로 대폭 개선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이제 설계 도구가 아니라 설계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은 이 밖에도 일상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향상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 출시 웹사이트에서 멋진 신기능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출시 행사에 참가를 신청하십시오. 솔리드웍스와 함께 멋진 디자인을 창조해 보십시오.